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아, 시원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좀 시원하네요. 아, 이렇게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들.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시원한 가을이. 이제 비는, 장마는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듯 합니다. 올해 제가 여기 물이 넘칠까봐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집중적으로 막 쏟아지는 일들이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지금 저희 꽃밭에는 아주 한참 여름 꽃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렇게 호랑나비도 이렇게 와서 또 꽃과 눈맞춤하고 있네요. 정말 예쁘죠? 나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역시 꽃에는 나비가 와야 돼요, 그죠? 이제 빨리 이제 장마가 지나가서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넝쿨을 타고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나팔꽃이거든요. 요 나팔꽃 요거 굉장히 예쁜데 요 아이가 지금 하나예요. 한 가지인데 제가 가짜 나팔꽃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거름도 듬뿍 주고 그랬더니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나팔꽃 정말 예쁘죠? 아, 여전히 예쁜 다알리아. 어제 제가 이렇게 꽃 진 아이들 따줬더니 또 이렇게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요 아이 묶어주지 않았더니 쓰러진 아이도 있고. 정말 어쩜 이렇게 다알리아가 이렇게 예쁘죠? 여기에 또 넝클을 타고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요. 요게 뭘까요? 이렇게 넝클로 올라갔어요. 여기 아래에 보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씨앗을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담장을 타고, 우리가 이렇게 철로 된 담장이잖아요. 담장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넝클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아지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홍초예요. 얘가 별 유홍초인가?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특이한 또 유홍초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저희 꽃밭에 있던 그런 유홍초하고는 다른 종류인가 봐요. 유홍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것만, 요런 잎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요런 애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런 애가. 그래서 요 바닥에서 풀을 뽑는데, 특이한 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얘처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뭘까? 그래서 일단 하나 놔뒀거든요. 제가 뽑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얘도 나도 유홍초야.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꽃 좀 피면 안 될까? 하고 얘도 같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막 뻗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이 담장을 계속 타고 이렇게 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만들려고 합니다. 유홍초예요. 요 꽃 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요 꽃을 아직 못 봐서 꽃이 기대가 됩니다. 유홍초입니다. 어머, 얘 다 살려놓고 지난번에 꽃봉오리가 생겼잖아요. 얘는 진짜 거름을 듬뿍 줬더니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아우, 색깔 너무 이쁘다. 어쩜 이런 색깔이죠? 이게 장미 찔레인가 봐요. 저는 큰 장미인 줄 알았는데 얘가 찔레 장미인가 봐요. 꽃이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그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우,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진짜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요것도 유홍초도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줘서 심은 거고, 요거 해바라기씨도 심었잖아요. 근데 얘가 키가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작은데 벌써 꽃볼이 이렇게 커졌어요. 얼마 안 있으면 얘도 꽃이 필 듯 합니다. 어머, 이거 란타나 제가 이거 계속 밥을 늘리기 위해서 순을 계속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얘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얘는 요 끝에서 아마 꽃이 피나 봐요. 그래서 아직 꽃을 못 봤는데 이제 꽃을 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만 자르고 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뭘까요? 얘는 뭔데? 이렇게 얘도 따라왔어요. 강량에서.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름은 몰라요. 이제 꽃 피면 또 봐야 되겠죠? 아,
여전히 우리 꽃밭은 아주 꽃이 그냥 계속 피고 있습니다. 나비들이 난리가 났어요. 꽃범의 꼬리? 얘도 이제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아, 지금 요즘에 제가 운동하러 다니느냐고 꽃밭을 저녁에 관리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풀도 많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제가 운동을 멈추고 풀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실래요? 이거? 이게 자금성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제가 점심때 와서 꽃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는 3시가 되어야 꽃이 핀대요. 그래서 3시 화라고도 불려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꽃 봉우리만 보고 꽃은 못 본답니다. 자금성.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초화와 거의 비슷한 꽃인데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초화화가 있다. 아니 초화와 자금성이 있답니다. 얘는 아마 이쁜이 국화인가봐요. 꽃을 여전히 이쁘게 보여주죠. 지난번에 비 올 때 삽목해 놓은 쑥부쟁이에요. 쑥부쟁이 또 구절초 이렇게 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삽목하고 이렇게 뿌리를 아직 완전히 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는 물이 금방금방 빠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요 삽목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소낙비가 내리니까 이게 뿌리 잘 내릴 듯 합니다. 국화 종류는 국화과 아이들은 뿌리 잘 내리니까 삽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거 제가 그게 어디야? 희세 정원에서 잘라온 조팝나무도 얘는 이제 뿌리 잘 내린 것 같아요. 와, 요거 슈퍼벨인가 밀레니엄 벨인가? 얘도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고 예쁘게 꽃길을 한번 또 걸어볼까요? 오, 황금새더미 이번 비에 조금 힘들었나봐요. 많이 녹았어요. 녹아내리고 그래도 다 녹아내리진 않고 그래도 좀 살아있네요. 자, 백이롱 꽃밭을 지나서 자 이렇게 저희 꽃밭 여름꽃으로 가득 차있는 오 백이롱도 엄청 많이 폈네요. 진짜 백이롱 엄청 많이 폈어요. 우와, 자 보세요. 진짜 많이 폈죠. 와, 완전히 꽃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비들도 와서 꽃마다 다 나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좋다. 또 햇빛이 쨍 나니까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색깔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장미봉숭아가 아니고 얘 겹인가요? 얘 겹 맞아요? 얘 겹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쁘다. 봉숭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얘랑 다르죠? 다르다. 얘는 혹겹이고 얘는 혹겹이고. 우와, 얘 제가 기다리고 있던 꽃이 얘예요. 어머, 얘 이렇게 폈어요. 봉숭아, 겹봉숭아. 얘도 우와, 또 정상적으로 나누는 애도 있네요. 우와, 신기하다. 너무 고맙네. 고마워. 제가 요 꽃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예쁘죠?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안 예쁘다는 건 아니야. 너도 예쁜데, 접이 조금 더 예쁘다는 얘기야. 아유, 존재감 있는 다알리아. 아우, 이뻐. 얼굴도 미니미니한데도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쩜 이렇게 꽃잎 한번 보세요. 꽃잎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정말 예뻐. 다이아. 그리고 얘는 밀레니엄 벨일 거예요. 밀레니엄 벨. 진짜 색감 얘도 너무 예쁘죠? 얘도 그냥 이렇게 화분째 묻어놨는데 잘 있습니다. 아유. 여기. 노벨리아 얘도 한번 또 잘라줘야 되겠어요. 벨벳, 찔레.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제가 통으로 요거
통으로 이렇게 기대어 놨어요. 어머, 나비수급을 제가 순을 쳤더니 순이 세 순이 올라오고 또 꽃 봉오리가 졌던 애들이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지니까 너무 예쁘네요. 와, 저기에 제가 장미를 이렇게 쫄러리 심어 놨잖아요. 얘네들이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장미 다 핑크 계열인데 얘는 얘 핑크, 연한 핑크색. 필 때는 꽃이 피기 전에는 요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피었다가 아, 얘는 이제 거의 갈 때가 됐나 봐요. 얘네 무슨 벌레가 되게 많다. 약을 쳐야 되려나 봐요.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저녁에 약 좀 치우고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요런 색깔. 아,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네? 여기는 천인굿즈. 얘는 슈퍼벨.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꽃이 빨리 안 터져요?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꽃이 필 것 같은데 꽃이 아직 안 피고 있어요. 큰 꽁의 비름이거든요. 큰 꽁의 비름. 그리고 얘가 나팔라리예요. 나팔라리가 신기한 게 이게 원래 요거 한 그루잖아요. 요게 그냥 원래 모주예요. 모주 이렇게. 그래서 얘는 꽃이 폈다가 이렇게 졌잖아요. 그리고 얘를 처음에 가져올 때 요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요거랑 요 가지가 같이 딸려왔어요. 제가 요게 있어서 요 아이를 택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는 그냥 얼음땡이에요. 얼음땡인데 요거 옆에 연한 색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요 꽃볼이 또 잡혔어요. 얘 꽃 피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원래 있든 얘는 꽃도 안 펴지고 그냥 얼음땡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 올라온 요 모주 요 아이 새끼 요 새싹이 나가지고 얘는 또 이렇게 꽃볼이 잡힌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봐요. 요 이거 꽃 진짜 향기 죽여주는데 꽃을 또 보게 생겼답니다. 여전히 이쁜 백일홍 안진뱅이 백일홍. 아,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아, 진짜 이쁘다. 얘는 진짜 무슨 꽃바구니 하나 이렇게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번 비에 여기 당국화도 되게 몇 개가 녹았어요. 얘도 좀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너무 안까워 죽겠어요 진짜. 근데 이런 애들 이제 지금 백일홍에 치여가지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몇 개 하나 둘 요 아이도 조금 힘들어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10개 조그만 애들까지 10개 11 여기 현찬은 애까지 12개 13개는 지금 있는데 아휴 더 망가지지 말고 잘 피웠으면 좋겠는데 요 꽃 진짜 예뻐. 제가 이거 꼬리풀이 한번 꽃 피고 마는 건 줄 알고 그냥 방치해뒀었거든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싹 잘라줬어요. 싹 잘라줬더니 너무 예쁘죠? 처음에 있을 때보다 더 밥이 많이 올라왔어요. 꽃밥이. 그래갖고 이렇게 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진짜 예뻐. 하려나도 한참 피더니 아니 한참 꽃이 피어주고 멈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왜 꽃이 없지? 그리고 제가 키아시 씨방이 어디 맺혔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쉬었다가 이제 막 또 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기저기 막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요 핑크색, 빨간색도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 비늘풀 꽃도 제가 한번 싹 잘라주고 이제 이렇게 또 꽃밥이 또 새로 올라와요. 계속 잘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지면 이제 계속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뚝뚝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없이 가위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위를 또 안 들고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줘요.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요 밑에서 계속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자꾸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 요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라주면 계속 꽃을 볼 수 있답니다. 미련 없이 잘라줬어요. 이렇게 거미줄도 치고 난리가 났네요. 정말.
여기도 잘라줬더니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얘 보스를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땅에 땅장미인가? 땅에 딱 붙어가지고 꽃이 계속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 지금 제가 음식물 쓰레기 이거 갖다 묻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수박이 하나 났어요. 수박이 하나 나서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담장으로 유인을 했어요. 담장에서 한번 수박 달리면 그거 뭐 제가 먹으려고 뭐 달려서 익으면 먹기는 하죠. 근데 지금은 원예용으로 이렇게 수박도. 이건 뭘까요? 여기 지금 제가 음식물 쓰레기 이거 갖다 묻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수박이 하나 났어요. 수박이 하나 나서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담장으로 유인을 했어요. 담장에서 한번 수박 달리면 그거 뭐 제가 먹으려고 뭐 달려서 익으면 먹기는 하죠. 근데 지금은 원예용으로 이렇게 수박도. 아유 나비수국 진짜 너무 예뻐요. 볼수록 예쁜 나비수국. 진짜 예쁘죠. 진짜 이 아이는 당근에서 진짜 너무 잘 데려온 수국입니다. 버들 마편초는 이제 이렇게 씨가 맺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다지고 씨가 맺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잘라서 얘를 그냥 땅에다 꽂아봐야 되겠어요. 이 씨 있는 아이. 그러면 가을 내내 또 꽃이 피어지겠죠? 요거 꽃대 한번 잘라서 요 아이도 한번 삽목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삽목은 이 버들 마편초 삽목은 진짜 잘 되거든요. 어머 저는 이게 하초인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얘를 보니까 곳곳에 얘가 있던데 이게 잡초더라고요. 얘 오늘은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아침에 점심에 또 저녁에 퇴근 후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제가 꽃밭이 하도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운동을 안 갔어요. 운동을 안 가고 꽃밭에 지금 풀 좀 뽑아주느냐고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꽃밭에서 있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또 점심때 점심 먹고 잠깐 이렇게 꽃밭이 제 앞에 있으니까 수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여기 백일홍을 보면 진짜 요거는 흰색이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흰색. 근데 요 아이는 진짜 알도 크고 꽃볼도 크고 얘는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쁘죠? 요것이 진짜 잘 받아서 내년에 요 아이는 진짜 많이 심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얘도 하초인 줄 알았는데 곳곳에 이 아이가 있는 거야. 다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얘네들 오늘은 다 퇴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